오늘은 고구마의 염화가리를 수세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방제를 하려 합니다. 염화가리를 방제를 할때이 양을 사실 우리는 초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초울보다도 이 바가지를 이용해서 계량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 바가지는 2kg짜리가 되겠습니다. 옆에 있는 이 큰 바가지는 3kg짜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득을 담게 되면 이 정도가 되게 되면 2kg 계량을 우리가 초울로 정확하게 달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바가지를 사용하여 계량을 하여도 정확하게 계량을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고구마 밭에 염화칼슘을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. 또한 2-3일 있다가 다시 상태를 봐서 다시 한번 더 방제를 해줄 예정입니다.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고구마 순에서 이렇게 뿌리가, 잔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이 적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. 도장지를 제대로 자라지 않게끔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도당지가 더 이상 이전에 자라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는가. 염화칼슘, 뭐 인삼칼슘,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방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고구마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